이번 챕터에서는 물감 익히기의 첫 번째로 물 조절을 배워볼게요. 수채화는 물과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붓이 물을 머금는 정도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. 먼저 물감을 묻히기 위해서 붓을 물에 담가 물을 가득 머금도록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붓에 물감을 많이 묻히고 이렇게 붓에 물이 부족하면 계속 물을 추가하면서 물감과 물의 양을 충분히 붓에 골고루 섞이도록 팔레트에 문질러 주세요. 약간은 질퍽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종이에 한번 발라볼게요. 아주 촉촉하고 진하게 발라졌네요. 그 다음은 색을 조금 더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좀 추가해 볼게요. 붓의 반 정도를 물에 담가서 물을 추가한 다음에 약간 옆쪽에다 이렇게 섞어줄게요. 약간 물이 과하게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칠해볼게요. 약간 제가 의도한 것보다 살짝 물의 양이 많은 것 같아요. 색은 살짝 연해졌는데 여기서 물의 양을 조금 빼보도록 할게요.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휴지예요. 휴지에다가 붓끝에 이렇게 물의 양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. 어때요? 약간 색이 연해졌고, 그리고 물의 양도 적당해 보이죠? 이거보다 더 연하게 만들어 볼게요. 물을 더 추가를 해서 팔레트 옆에 섞어서 휴지에 물 조절을 해줄게요. 그다음에 이렇게 칠해주는데, 제가 방금 물감의 양을 너무 많이 휴지에 제거를 했나 봐요. 이렇게 붓에 물의 양이 너무 없을 때에는 이 울퉁불퉁한 수채화 용지에 물감이 고르게 발리지 않고 굉장히 건조한 느낌이 나게 돼요. 이럴 때에는 다시 물을 묻혀서 적절한 양을 만들어줘서 칠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물의 양을 넣었다가 또 물의 양을 추가했다가 하면서 진한 것부터 흐린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처음에는 조절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양을 조절하는 감이 생기실 거예요.
이렇게 해서 수채화의 기본인 물감 익히기 중에 물 조절을 배워봤어요. 다음 챕터에서는 두 번째로 농도별 색상을 배워볼게요.